제가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실패도 겪어보고 어떻게 보면 사기도 당해보고 힘든 생활을 살았어요. 근데 조용필 선생님의 바람의 노래를 들으면 정말 이 마음이 네, 넓어지더라고요. 희망이 생기는 뭔가 거죠. 나는 앞으로 이 노래 가사 한 말처럼 이 마음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 바람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바람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.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것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것 살아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
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.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